아베미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잘 살아있는지 소리를 들어봅니다. 탈피시킵니다. 귀뚜라미 200마리가 도착했어요. 다행히 이중 포장돼서 왔습니다. 라미들끼리 싸우지 않게 계란판을 넣어주고 라미를 투입합니다. 신선한 상추도 줍니다. 한 마리도 안 죽고 잘 도착했네요. 진짜 하나도 안 죽었네. 통통한 라미들을 골라줍니다. 아직 라미들이 작아서 잡기가 좀 어려워요. 칼슘 소스에 김장해줍니다. 잊어둡니다. 자두야, 자두야, 진정해봐. 잠깐만, 진정해봐. 자두는 오늘 탈피를 할 것 같아요. 응? 탈피 수염이 아주 콧잔등까지 수염이 났어. 1년 만에 먹는 뚜리라 그런지 벌써 입맛을 다십니다. 자연 속에 있어서인지 더 야생적이어 보입니다. 라미들은 벌써 상추에 구멍을 뚫었어요. 상추 먹은 귀뚜라미를 줘봅니다. 사실 이래서 라미에게 뭘 먹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베미도 먹으니까요. 너무 끔찍했어. 방금 상추를 먹던 귀뚜라미여가지고. 아직 작은 귀뚜라미라 그런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자도 오늘 탈피 껍질도 먹어야 되는데 잘 먹네, 귀뚜라미를. 아, 미안해. 아, 제발. 이제 배가 부릅니다. 아, 이제 배부르다, 자도. 자몽이도 오랜만에 먹는 귀뚜라미에 신났습니다. 세상 순하던 자몽이 얼굴이 귀뚜라미만 먹으면 냉두 얼굴이 됩니다. 이제 배부릅니다. 내가 알던 이자몽의 표정이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이행두의 표정이야. 눈이 돌아갔어. 눈빛은 사악해졌지만 하는 짓은 아직 순댕이 자몽입니다. 원조 미친눈 이행두입니다. 아니야, 그거 이끼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이두야? 아니야. 태수야, 이거 아니야. 바보야. 생동감 있는 라미 연기를 해줍니다. 안녕, 난 자연에서 뛰노는 귀뚜라미예요. 뭐, 나도 자연에서 뛰노는 귀뚜라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마베미들에게 귀뚜라미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누가 제 선물도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내년에 만나요. 뚜박!